S생들, N생들 제발 백일주 좀 마시지 마세요. 패딩에 쓸리잖아? 그러면 뭔가 내 시야 저 끝에 어딘가에서 막 뭔가 막 흔들거려. 맞아. 수능의 시즌이 돌아왔다. 수능이라니. 아유, 첫 수능 본 지가 그냥 엊그제 같은데 그냥 벌써 그냥 10년이 호로록? 호로록 가버렸네. S생들, N생들 제발 백일주 좀 마시지 마세요. 마셨거든. 난 삼수 형들이 알려줬어. 야, 술 이따님 언제 먹겠냐 하면서 나보고 술 먹으래.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이야. 그들이 괜히 삼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올해 수능 금지곡은 통찌뿌 듣지 마세요! 기발아! 2주 동안은 금지해야 돼. 노래 듣는 걸 아예 금지를 해야 돼. 나는 수능 금지곡이 무려 원더걸스의 Be My Baby라고. 국민 금지곡 링딩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꿈을 꾸는 소녀들이 한창 등장했을 때였기 때문에 핑미! 수능날 아침에 친구를 보자마자 야! 핑미! 이랬. 그 한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드라마랑 예능 같은 거 내가 가족한테 보지 말라고는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TV가 켜져 있다 그러면 바로 방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완전 차단하려고 했어. 최대한 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갑자기 밤을 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막 열이에 타올라서 그거 어차피 3일 있으면 콜라가 다 타버리거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미리 해야 되는데 너무 컨디션 조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약간 삘 받았다고 공부 갑자기 팍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수능 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국룰은 미역국이지. 그래서 그 왜 유명한 썰이 있잖아. N수생 딸한테 아침에 도시락으로 엄마가 미역국을 싸줘서 딸내미가 이게 뭐야! 하니까 엄마가 우리 딸 그래 시험 망치면 엄마 때문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 와 라고 했다던 눈물의 썰. 평소에 먹지 않던 거 절대 먹지 않기 이거 기본인 게 진짜 쉽게 탈이 날 수밖에 없는 날이잖아. 왜냐면은 긴장도 하고 날도 춥고 졸리잖아.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그날은 새벽에 일어나잖아. 그래서 아침에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무조건 편안한 음식, 편안한 향 이거가 중요해서 나는 차를 많이 싸서 갔던 것 같아. 근데 차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영어 듣기 할 때 오줌 마려. 그래서 이러고 시험 보고 막 그랬어. 막 에이 바라면서 페퍼민트 캐모마일 되게 추천합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다. 길에서 마주치지 말자 정말. 첫 번째는 다리 떠는 시작이들. 혹시 첫 번째가 1회차의 첫 번째인가요? 근데 다리를 진짜 이렇게 떠는 새끼도 있어. 이렇게. 아 양쪽을 동시에? 패딩에 쓸리잖아? 그러면 그래서 뭔가 내 시야 저 끝에 어딘가에서 막 뭔가 막 흔들거려. 맞아. 사람이 인공적인 향을 계속 맡으면 좀 머리 아플 수 있는 거 알지? 근데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민트 향이거든? 민트 초코 제일 싫어하고. 민초단 일어나세요! 진짜 내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계속 그 구강청결제 있잖아. 민트 향 나는 그거를 거의 5분에 한 번씩 뿌리시는 거야. 인간 방향제 아니야? 그니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게 숱이 붙은 친구들이 그냥 경험 삼아 아니면 깔아주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많이 피곤하였는지 이렇게 자면서 코를 곤다거나 저기 지들끼리 막 모여. 다 맞았어! 맞았냐? 아니야! 최고의 빌런은 감독관이지. 왜냐면 내가 수능을 칠 때 내가 그때 가장 자신있던 과목이 사회탐구였거든? 옆에서 자꾸 스쿼트를 하셨어. 여기서 뭐가 자꾸 자꾸 이 업다운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잘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모든 시험에 1시간 미리 도착해서 그 공기를 느껴. 그 공기와 나의 모든 컨디션을 맞춰. 그냥 진짜 전날 전날은 진짜 일찍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를 많이 마세요. 뭔가 따뜻한데 내가 익숙해지면은 졸리면서 뭐 약간 나른해져. 아니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면 안 되는데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나른해짐을 너무 싫어하지 마. 어느 정도 그래야지 긴장이 약간 풀려. 잘 보든 못 보든 수능은 끝났고 겨울방학이다. 수능이 끝난 당신 인생을 즐기라. 오! 진짜 힘든 시기에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찹쌀떡처럼 딱 붙어서 새들새들 20세들 길만 걷자.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리고 운까지 적용해서 좋은 결과 무조건 나올 테니까 쫄지 말고 파이팅! 새들새들 안녕하세요. 입시 전문가 김성준입니다. 수능까지 온 당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수능 못 봐도 수능을 잘 봐도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어. 일회일비를 안 했으면 좋겠고 못 봐도 넌 잘 될 거고 잘 보면 더 잘 될 거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파이팅 합시다. 응. 저희 그 수능 날 아침에 다칠 준비가 돼 있어를 불러주던 은지야 잘 사니? 너는 현역으로 갔더라. 그녀의 계략이었군. 이거 수능 끝나고 올라가? 아니요. 전전날에 올라가. 너 지금까지 보고 있다? 너 그러면 진짜 큰일 나!
20세들 과한 목드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맞아!